잠깐 TV, TCR TV 함께하는 역기생으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토토전. 오늘은 첫 번째 토토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오늘 뭐가 매드신데 역기스타 한 게 한다. 어제 요즘에 했으니까. 자, 이태원 캐논러시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2원이라서 못 보여줍니다. 파이썬이 많은데. 그렇죠. 포켓몬인데 이러시는데 아까 야생멧돼지 얘기했었거든. 야생멧돼지가 그 옛날에 진짜 MBC에서 야생멧돼지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아니, 있었다니까. 찾아볼게. MBC 멧돼지. 그러니까 헌터스. 그래, 헌터스라는 이 드라마가, 아니 뭐야, 이거 프로그램 있었어. 진짜 어딨냐. 마이트 있었어 얘들아. 그 있었는데 그게 뭐 동물 학대 논란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뭐 끊겼었어. 멧돼지 잡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지. 김용만 나왔었나? 하여튼 뭐 누구 나와가지고 메시지 잡으러 막 아이들이랑 같이 뛰어다니면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었어.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한번 투게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투게이트 가려고 일부러 돈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야, 멧돼지 앱이라면서 일부러 뭐 검색하려고 검색하다가 뭐 실수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 정말 제가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제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야생 멧돼지 전략 보여주세요. 그냥 니가 밖에 뛰어다니면 그 야생 멧돼지야 새끼야. 살 좀 빼라. 자,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발 어떤 공격을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럽 딱 뽑아주도록 하면서 사내발 잡아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봐. 질럽 두 개를 딱 뽑으면은 이제 인구수가 2, 2 돼가지고 17이 딱 되겠다. 그지? 17이 딱 되고 이제 8을 딱 짓고 프로브 쉬면서 자, 프로브 하나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대각선 아니고 센터 뭐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정찰이 빨리 오거나 정찰이 늦게 오는 그 둘 중 하나인데 일단은 위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옆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콜릿 감사해요. 여섯 개씩. 죄송합니다. 아, 여기네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내방이 질럿을 이렇게 한번 내보내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원게이트 때 투게이트이기 때문에 자, 질럿 차이가 좀 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사내방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감당 솔직히 안 되거든요. 질럿 하나만 붙여놓습니다. 하나, 두 개 붙여놓고 자, 팔로 길막기 길막질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사내방 질럿 잡았죠? 자, 사내방 질럿 신경 못 썼고 질럿 두 개로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ET의 줄리엣. 뭐하니 사내방? 뭐합니까 이거? 컨트롤이 이거 막 컨트롤이 아닌데 이거? 자, 앞으로 왔죠. 자, 배터리 짓습니다. 자, 컨트롤 해주고요. 자, 그러면 게이트를 하나 더 짓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사내방은 지금 뭐 질럿을 뽑아야지 그걸 막겠는데 자, 이거는 뭐 질럿 뽑는다고 뭐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결국 사내방이 이게 제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자,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취소해주는 센스. 하지만 배터리를 다시 지어주면 사내방이 이쪽으로 오는 그런 공격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사내방의 넥서스를 두드리고 있는 질럿 쓸모없죠. 자, 뺍니다. 질러 계속 와요. 자, 일단 프로브가 많이 잡히고 그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운영을 들어가더라도 상대방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 아, 이게 말하면 뭐 투게이트. 아, 상대방이 몰랐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ET의 환상적인 모습이죠. 자. 자, 이기죠? 자, 여러분들 넥서스 날아가면서 드라곤 갇혔어요. 드라곤 갇혔어.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 글라쥬! 자, 가볍게 사람 드라곤 잡아주면서 넥서스 날아갑니다. 깨깨깨깨깨깨! 그렇죠, 체제!